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든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에 나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나중 영광, 이전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그 모습을 어떻게 인간이 구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그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담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술가이고 하나님은 최고의 건축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공학자이시고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화가가 물론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가지고 작품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물을 가지고 찍어서도 작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화가이기 때문입니다. 재료에 의지하는 사람은 기술자이지 화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영광이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그림을 모르지만 피카소 전시회에 보니까 미완성 작품도 있고 그냥 가볍게 스케치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완성도를 따지는 것보다 사람은 이게 피카소가 한 게 맞느냐 그거를 따질 겁니다. 피카소가 했다면 그의 수천 점 작품 안에 있을 뿐이지만 피카소의 작품으로 넘버링이 되는 것입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유명한 대가들이 작곡하고 또 미완성된 작품이라도 미완성이 되었을수록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대가의 작품이고 미완성되었다는 안타까움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완성도 아니십니다. 완성하시고 또 영원히 이루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피조물에 담아놓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이건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시킵니다. 이건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입니다. 내가 은사가 있고 내가 쓰임받고 그럴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에게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구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 안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일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탄식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웠다고 탄식하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교만할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자신을 높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성전 안에 화로운 백향목, 잣나무, 금, 조각품 열왕기상 6장 이하에 보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님 앞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었습니다. 예. 수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그 땅에 남은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 그렇게 묻게 하셨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좌절하고 비탄에 잠겨있던 백성들 앞에 학계가 펼쳐놓은 미래, 세상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질서 잡히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가장 상징적인 모습은 성전이 세워지고 또 성전 예배가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주를 흔드시고 온 민족들로 하여금 보화를 가져오게 하셔서 그분의 성전을 영화롭게 만드실 거라, 그와 같은 그림을 이 남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 나중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분명하게 크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 자체이냐, 부질없고 어리석은 논쟁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굉장히 비판적인 강조점 안에는 유물론적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면서도 이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주의 교회가 벽돌과 시멘트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나무 조각과 그리고 조명과 음향과 장식물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성전을 보이는 것, 시멘트와 벽돌과 나무와 조명과 음향에 국한시키려는 그런 자기 비하가 혹은 성전에 대한 비판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든 누구든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반갑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사람이다. 성전은 변화된 사람이다. 맞습니까? 그 말도 틀렸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사람입니까? 우리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성전 자체일 수 있습니까? 성전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실 때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 그것이 성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람처럼 아무데나 머무시지 아니하시고 영광 받으실 곳을 지정해서 머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머무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안에 주관적으로 머무실 뿐 아니라 주님이 정해놓으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은 머무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끝없이 주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땅끝에서라도 내가 알아서 예배하면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불러드리는 손오공의 구름 같은 것입니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휘둘려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을 주님께서는 정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소라 부르고 그곳에 나와서 주님의 지성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영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면서 지상의 영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의 물리적인 역사로 표현되었고, 그리고 영적인 역사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또 주의 보좌에 펼쳐진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의미가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의미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형상과 진료 모두 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가 성소의 실제를 부인하는 것이라면 그 말은 너무나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구체적인 물리적인 임재를 부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을 뿐인 그런 하나님의 임재는 허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람처럼 물처럼 구름처럼 폭풍처럼 임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충만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열쇠를 갖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경험치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허구이거나 주관적인 상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신학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허구와 상상의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떡합니까? 상상력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상력과 그리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켜서 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오늘날에 수많은 무슨 메타버스, 멀티버스 온갖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요즘 그것을 자본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관적인 상상일 뿐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확신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보편적인 하늘의 모형을 딴 하나님의 집이면서 그리고 보이는 실제입니다. 이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두려워하고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어딘가에 어디 세상 어디 구석인가에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함도 없고 준비됨도 없고 경건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마귀가 거기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상상 속의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겼던 뭐 이어도 꿈속의 현실, 홍길동의 율도국, 플라톤의 이상국가 뭐 그런 거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마음속에 막연히 품고 있는 몽상과 같은 것,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설계하셨던 것들은 남김없이 구현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 안에 고백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눈이 되고 손과 발이 되고 청사진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하나님입니다. 성전은 물리적인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고 영적인 실제입니다. 여기에는 이원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지도 이를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는 무리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라고 차갑게 얘기하는 말에 저희는 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는 것이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며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를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세속화된 세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만 그들에게 눈치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의를 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 구원의 집을 주님 앞에서 이루고 이 노아의 방주에 이 세상 사람들을 초대해서 태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냥 떠납니다.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재난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다 죽을지도 모르면서 손을 내밀어서 저쪽에서 총 쏘고 막 쫓아오는데 태우다가 마지막에 다 죽어도 그게 영광된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문이 닫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우리는 죄된 세상에 빚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또 귀한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탁을 위해서 제가 주님과의 의리 때문이라고 말한 주님의 부탁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등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빚진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를 오해하지 않고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마치 빚지고 뭔가 볼모 잡힌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고 믿음에 서 있으십시오. 그러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당당하게 동행하면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가 부족하지 않지만 부족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마더와이즈에도 지혜가 있고 파더와이즈에도 지혜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지혜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감을 얻고 세상과 세상을 얻고 세상을 이길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주십니다. 네. 이로 인하여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게 되시기를 또 영감이 풍성하게 되기를 세상 앞에서 세상이 존경하고 광야의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이에요. 이를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학개가 스룹바벨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남은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일시적인 부족한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잘 지어놓은 그들의 토호 세력들의 어떤 집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비전 속에는 하나님의 이 쉐키나의 영광이 빽빽한 그런 성소와 지성소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웅지를 가슴에 품고 예배하였던 줄로 믿습니다. 제가 디아스포라의 성소들 어제도 유학생 시절에 알던 한 형제가 경제학 박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동구권의 변화와 시장경제 또 사회적 시장경제 그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한참 하던 부산 출신의 성실한 청년을 기억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박사학위를 끝내고 한국에 가서 잠깐 교수하다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독일에 와서 함부르크에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알바니아 가서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뒤져보니 그때 그 부산말씨 쓰고 순수하게 보이던 그 사람이 맞아요.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성실하게 보니까 경제학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뭐 그런 자기소개도 없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써있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흡족했는데 예배 시간을 보니까 다 오후 3시예요. 작년 예배 오후 3시, 청년 예배 오후 3시, 교회 학교 예배 오후 3시. 그 얘기는 뭐냐면 독일 교회 빌려서 그 보니까 제가 지도도 찾아봤어요. 시간도 많죠. 함부르크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에데카 앞에 있더라고요. 그 옆에 피자집 옆에 있고요. 그래서 아, 시내구나 그런데 이 프라이키리쉐를 빌려가지고 같이 쓰는데 오후 3시에 쓰는 거죠. 오후 3시에서 잠깐 쓰니까 예배 시간이 모든 예배가 주일날 오후 3시 한 번에 정해져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교회 사무실을 못 쓸 수도 있고 아마 방 하나쯤 일시적으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무슨 영광이 있을까? 제가 디아스포라 목사님들과 이렇게 말씀 나누고 세미나를 할 때마다 한 주제는 디아스포라의 영광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교회의 영광. 한국에 가서 이렇게 서초동을 택시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오래 전이죠. 사랑의 교회가 막 지어졌을 때죠. 뭐 지하철이 그리로 지나가면서 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세간에서 또 언론에서 기사화를 많이 시켰던 택시 기사들도 지나가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랑의 교회가 지하철역이 거기에 연결되고 잘 지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뺑땅 백화점만 못해요. 그깟 백화점 하나만 또 못한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나. 우리는 예배 한 시간 빌려서 예배 드릴 때지만 보니까 참 좋았어요. 배 아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당이 참 좋았어요. 그 교인들이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좋았어요. 한 20, 30년 전이라면 한국 백성이 다 거기에 대해 긍지를 가졌을 겁니다. 한국에 저렇게 크고 좋은 교회가 있어. 그런데 어느새 뭔가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운 거야 라는 생각을 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하고요. 언론은 막 좋아되고요.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시간 빌려 쓰는 예배가 아, 참 보잘것없고 허무하다. 세상에 저렇게 예배당을 천억 넘게 해가지고 저렇게 화려하게 지어놓는 데도 있고 우리는 성전도 없이 한 시간 빌려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참 비참하구나. 그런 생각은 제 자신에게도 들지 않았고 저는 그럴 이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 그리고 감격과 눈물이 있는 것, 그것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그런 비교적인 생각을 심어놨습니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거죠.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아무래도 말라리아인 것 같아가지고 설사도 하고 열도 나고 굉장히 뭐 그런 적이 한두 번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단기팀하고 가지 않았을 때 이제 저만 갔을 때죠. 그래서 피검사를 해보자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두알라 했는지
야운데는 아니었고요. 이제 수도에 가면 그래도 뭐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방에 다닐 때이니까 두알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알라만 해도 또 큰 데가 있죠. 지방 조그만 도시였는데 그 마을에서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저 아주 어릴 때의 동네 병원만도 못한 병원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 병원은 주사기 이렇게 난로 위에다가 주사기 쌓는 거 있었거든요. 그 뭐죠? 스테인레스 그 통에다 해가지고 거기다 주사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삶았어요. 소독을. 왜냐하면 일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일회용이 나왔을 때는 아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걸로 소독해서 썼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회용이 사실은 좋은 건데 위생적이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사기를 삶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주사기들이 다 오래돼가지고 노랗게 돼 있어요. 한편으로는 정겹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 피검사하다가 감염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카메룬 의사들, 그 의학 교육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서는 수술 받지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그 코이카 봉사단으로 온 의사들에게 또 진찰도 받고 또 수술할 일이 있으면 빨리 후송을 해서 한국에 가거나 그렇게 해서 물론 한국이 당연히 비교가 안 되게 뛰어나죠. 그러나 의사는 의사입니다. 거기 가니까 저는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정말 병원인데 화장실 완전 지저분하고요. 병원 전체가 다 시설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는 끓고 있고 뭐 그래도 병원이었어요. 그래도 병원입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병원의 권위 또 병원의 거룩함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무시하고 이거 뭐 의사 누구야? 당연히 그런 생각은 갖지 않고 시키는 대로 피 뽑고 기다렸다가 말라리아 아닙니다. 그래서 100% 신뢰했습니다. 물론 믿는 게 저에게 유익하니까 그렇긴 했는데 100% 신뢰하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와서 번쩍번쩍번쩍 하는 그런 병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나가면 문 자동적으로 착착착착착 열리고 그런데 가서 굉장한 사람이 나와서 검사하고 얘기해 주는 거나 사실은 다를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는 영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학계 남은 백성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과 또 그 사명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그들이 담제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십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역자들과도 확인합니다. 디아스포라에 있으니까 뭔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더 적으냐 아니면 온전하냐 제가 한 번씩 그렇게 물어봅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사역자이죠. 바울 사도가 자기 혼자 있어서 풍토병에 걸리고 주변에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조차도 끌어내려서 너무나 쉽게 자조하는 얘기를 뱉을 것인가. 예, 하나님은 그 불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계산하실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속화된 세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의 영광을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남아있는 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초반부에 얘기하고 있는 남은 자, 렘넌트들 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를 남겨놓으시고 하나님 예배자들을 남겨놓으시리라. 그렇습니다. 가끔씩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 세월이 바뀌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결승점을 향한 마라토너는 상관없이 달립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앞서 달리는 자, 포러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물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예. 모두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말이에요. 좋아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디아스포라에 있다가 떠나는 이들,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제가 하는 권유는 마지막까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느냐라고 한 번씩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가야 되면 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라는 생각이 제 뇌리를 항상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물어봅니다. 남아있을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봐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은 저한테 잘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무조건 축하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있으니까 누구 하나라도 물고 늘어지자 그런 생각은 일도 추호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한국에 돌아가거나 그럴 때 한 번도 제가 붙잡거나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사역자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뭐 생활이 안 되고 뭐 자녀와 뭐 한국에 뭐 늙으신 부모님이 계시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이 없는 사람이었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가?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남아있는 자의 책임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룹바벨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남은 백성입니까? 남은 백성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남은 백성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서 n분의 1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하게 저에게 맡겨져 있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겁니다. 휴가 가고 한국 가고 우리는 그냥 남아서 소박하게 예배 드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예배. 우리는 그냥 3시에 예배 드려요. 전부 다 3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후 3시에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잠깐 들어가서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번쩍하는지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굉장히 몸을 많이 흔들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영상을 거의 안 보지만 가끔 보면 많이 흔들어요. 가만히 설교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흔들더라고요. 저를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 자신도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또 내려놓고 디아스포라의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1월에 제가 한번 저희 교회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한 두 달 정도 방문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들어서 또 심각한 병이면 어떡하나 제 마음에 약간 근심이 있었는데 보니까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영상을 보니까 다시 마음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5절을 얘기하는데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와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서리발처럼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영이 그들 가운데 계속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예,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에 두루마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성전을 청소하다가 찾아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 변함없으십니다. 예.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잊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대해서 떠나고 뭐 이런저런 세상 이유로 떠나는 예, 그들은 그들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늘 교회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뭐가 그래서 그래요. 사람들이 뭐가 그래요. 그런 이야기에 우리는 좌우되고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의 길을 갈 겁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게 등대예요. 그게 산 위의 동네예요.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게 먼저 달리는 자예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대표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큐티도 안 해요.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분명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그 자부심을 잃어버린 영락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습니다. 이건 메가 파워입니다. 어떤 폭탄보다도 더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그렇게 저물어 가나 싶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다윗의 뿌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전환점이고 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맞은 거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중 영광이 크다뿐입니까? 놀라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영광의 큼은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번영의 의미가 아니라 복음적인, 기독론적인, 구원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성소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실 때에 온 세상이 주의 성소가 되는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성소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배는 최종적입니다. 이 역사의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주님 앞에 온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이 예배하는 그것이 역사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성전의 영광을 계속 사모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또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